4년 만에 돌아온 마스크 없는 추석. 그동안 명절 즐기는 방법을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기나긴 이번 추석 명절 6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망설이고 계신다면 내외방송 아나운서들이 대신 고민해드립니다. 정차 토크! 제가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봤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행보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오, 진짜요? 네. 의외인데요? 그런데 한 집에 가족들이랑 친척들이 이렇게 모이다 보면 뭘 하려면 정할 때 의견 차이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희 내외방송 아나운서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소중한 가족들과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총 6가지 주제를 준비했거든요. 저희의 이야기 들어보시고 가족들과 함께 싸우지 마시고 잘 정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주제 한번 뽑아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짠! 오. 곶감 대 단감입니다. 차나님은 곶감이랑 단감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감이 더 좋더라고요. 왜요? 저는 단감이 그 아삭아삭한 식감에 단감 중에서도 또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단감이 있거든요. 그 식감이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달고 그리고 다른 과일과는 좀 다르게 너무 동글동글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단감은 제가 할아버지 댁에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따먹었었거든요. 그럼 정하나님은 곶감을 왜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단 과일 깎는 걸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곶감의 장점이 이미 껍질이 깎여서 말렸기 때문에 깎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 휴대하기가 너무 간편해요. 그냥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어서 갖고 돌아다니다가 먹고 싶을 때 그냥 하나둘 꺼내 먹으면 그렇게 맛있습니다. 살짝 꺼내 먹는 간식 같은 느낌이네요. 곶감은 좀 끈적끈적하기도 하고 이게 반건조도 있고 아예 건조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둘 중에는 어느 부분을 더 선호하시는지? 제가 알고 있는 그 곶감이 반건조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겉은 좀 말라 보였지만 깨물면 촉촉하거든요. 아, 그럼 반건조가 맞는 거 네, 같네요. 반건조 맞죠. 네. 그리고 저희 이모가 그 곶감으로 디저트를 되게 잘 만들어주세요. 그게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곶감을 얇게 펴서 그 위에 아몬드를 깔아요. 아몬드나 호두 같은 걸 깔은 다음에 김밥 말듯이 이렇게 두두두 말아요. 그리고 나서 깍두기처럼 예쁘게 썰어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달콤하고 그 상태로 한 몇 개는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차하나님이 뽑아주신대요. 재밌는 거 뽑혔으면 좋겠어요. 뭐 뽑지? 전 이걸 뽑겠습니다. 오! 공기놀이 대 딱지치기예요. 정하나님은 그럼 공기놀이랑 딱지치기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시나요? 저는 딱지치기요. 왜요? 왜냐하면 딱지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딱지만 잘 갖고 있어도 인싸가 될 수 있는 그 방법이었거든요. 그렇죠. 공감합니다. 그때는 종이로 접어서 딱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캐릭터 딱지가 유행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땡땡 몬스터가 그려져 있는 딱지를 구매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크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부터 작은 거, 중간 거, 완전 대왕 딱지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왜 사람들이 대왕 딱지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전 잘 모르겠어요. 대왕 딱지는 작은 딱지들을 대결을 할 때 한 여러 개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거든요. 아, 힘이 세서 널쩍널쩍하니까 그런가 봐요. 네네, 일단 내려칠 때 바람 소리부터 일단 다르고요. 네. 전설의 캐릭터다 하면은 애들이
그 친구들과 대결을 하고 싶어서 그 딱지를 빨리 대결해서 이겨서 가지고 오고 싶어서 그 친구들이랑 대결 신청을 엄청 많이 합니다. 아, 저도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딱지치기 할 때 초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문구점에서 이렇게 모양이 있는 딱지였던 것 같아요. 아.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모양도 알록달록하고 그리고 조그맣기도 하고 좀 중간 사이즈도 있고 완전 큰 대왕 사이즈도 있었던 것 같아서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네요. 공기는 왜 좋아했어요? 저는 이제 움직이는 걸 많이 안 좋아했어요. 앉아서 할 수 있는 놀이를 좋아했는데 그 중에 공기 놀이가 있었고 또 공기 놀이를 여자애들끼리 이제 쉬는 시간마다 항상 했었어요. 교실 바닥에서 어디 나가지 않고 앉기만 하면 바로 할 수 있고 또 공기는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공기 다섯 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놀이잖아요. 네. 그래서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공기 놀이 할 때 지역마다 또 다르기도 한데 이게 공기를 잡고 하나를 들어 올려요. 그 다음에 된장, 고추장, 초고추장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바닥을 찍고 돌아오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합해서 50년을 채웠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공기라는 게 이것도 대결이잖아요. 네. 자기한테 잘 맞는 공기 스타일을 찾으려면 꽤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도 종류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정하나님은 아시나요? 그럼요. 공기도 이 안에 모래가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또 있고요. 맞아요. 또 모래가 들어있는 게 더 잘 되긴 하는데 그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도 실리콘이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공기가 네. 실제 이제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말랑말랑한 그런 실리콘 소재의 공기로 되어 있는 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 애들 공기로 봤을 때는 플라스틱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좀 문화 충격? 자 그럼 다시 한번 뽑아주시죠. 네 이번엔 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뽑겠습니다. 네. 영화관이랑 OTT. OTT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죠. 저는 주제를 보는 순간 딱 결정했지 뭐예요. 저는 OTT예요. 뭐 영화나 아니면 프로그램, TV 같은 거 다시 보고 싶으실 때 어떻게 보세요? 텔레비전은 매일매일 보는데요. 저는 본 방송만 봐요. 아, 제 성격은 이제 봤던 프로그램이나 TV나 영화 같은 거를 네. 다시 한번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영화가 같은 데를 가면 이제 영화 하나 보는데 거의 10,000원 넘게 돈이 들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또 집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영화를 그냥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영화관 가격이 좀 비싸졌긴 했는데요. 기자 하나님처럼 한 달에 4개씩 구독료를 좀 내려면 조금 힘들지 않으신가요? 제가 온전히 한 계정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분할 N분의 1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있진 않더라고요. 아까 그 영화관은 뭐 한 번 보는데 10,000원이 넘는 가격이라고 해서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사실 영화관에서 개봉하는 영화는 딱 그 시기에만 볼 수 있거든요. 그 영화관은 영화관처럼 이렇게 커다란 스크린과 그다음에 멋진 그런 스피커를 집에 구비해 놓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같은 영화를 집에서 OTT를 통해 다운받아서 보든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본방해서 보는 그런 거에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집중도 잘 되고요. 또 몰입도 잘 된다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네. 가격대가 요즘엔 또 비싸잖아요. 한 14,000원, 15,000원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영화관에 뭐 매일 가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해결 방안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의 날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관 가격이 5,000원?
5,000원이죠? 5,000원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저렴한 가격에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문화가 있는 날, 그날만이라도 영화관에 가셔서 영화도 한번 제대로 느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한번 요번에는 영화를 보러 가봐야겠어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추석 명절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선택을 하실지 참 궁금해집니다. 또 여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저희가 또 새로운 주제들 가지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네.